알파 공략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최근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2구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한금속 지금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대응,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그대로 보유하셔도 된다. 수익 챙겨가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 단기간에 조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인포뱅크라는 종목을 제가 오늘은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업 설명 드릴 텐데요. 일단 서비스 사업 중에서도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나 아니면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카 서비스를 영위를 하고 있고 기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솔루션 등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사업인 이제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용 문자 메시지 주요 고객들이 금융권 외 포털 그리고 인터넷 기업 등 IT 기업 그리고 유통 관련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실질적으로 지금 재료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강하게 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이 애플카 협업 소식에 따라서도 시세를 보여주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위탁업체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어느 정도 또 시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SNS 대선 홍보 관련해서도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또 시세를 보여줄 수가 있는 재료가 많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유럽에서 국제 표준 플랫폼을 탑재하지 않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분야의 성장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2분기 실적 한번 살펴보자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한 13%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지금 턴 어라운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차트로 넘어와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횡보를 보여주다가 강하게 진짜 단기간 안에 한 150%가량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 끼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한번 재료가 부각이 되면 한 번씩 툭툭 튀어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료가 많고 지금 위치적으로도 매수하기 굉장히 좀 유효한 위치인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요 시세가 나온 다음에 바닥을 조금 지지해 주었던 위치가 만 원 부근대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등이 지수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시세가 한번 나와주고 주가를 밀지 않습니다. 주가를 바닥을 밀지 않은 구간에서 약간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현재가로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한번 시세가 나오면 14,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서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말씀드렸듯이 요 하단 만원 구간은 지지 구간이 좀 견고하기 때문에 현재 이 만원 구간을 이탈을 할 경우에는 조금 손절 관점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나서 이 정치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대선 홍보 그리고 이제 애플카 협업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재료 보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굉장히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인포뱅크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